제가 공주사에 있는 동안 태봉님께서는 벌써 출정을 나가신 모양입니다. 군대는 신속함이 생명이야. 나부 선조의 입장에선 스텔라론의 재앙을 막는 것이 가장 급했을 걸세. 경원 장군이 웅기군 지휘라는 중책을 태복에게 맡겼다는 건 잠깨 결과에 따라 움직일 걸 알았다는 뜻이지. 장군이 우리한테 웅기군을 따르라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싸움과 모험은 천지 차이라고. 이 많은 사람을... 난 그런 광경은 못 보겠어. 무슨 말씀이신가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수백 년 전 어떤 풍요의 사도는 불멸의 거목을 빼앗고자 군대를 이끌고 나부 국경을 넘어 동천의 절반을 파괴하고 웅기군을 섬멸했었죠. 그 과거는 장수종에게 있어 역사라고 할 수도 없는 그저 어제에 불과하답니다. 그에 비하면 눈앞에 이 광경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우와, 그런 걸 위안으로 삼는 사람이 어딨어? 태복은 싸움에서 졌을까, 이겼을까? 너 누구 편이야? 쓰러져 있는 웅기군은 몇 없는 걸 보니 이번엔 선주가 깔끔하게 해치웠을 거야.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네. 대승을 거뒀다면 보통 거점과 부대를 배치하는 움직이거든. 근데 이곳엔 아무것도 없잖아. 주변을 살펴보면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너 조심해. 뱀 속이 누가 있어요. 이쪽이야. 여기 생존자가 있어. 뭐야, 운기군이 아니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여긴 위험해요. 저희는 장군님께서 보낸 지원군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시죠? 단명종을 구조대원으로 쓰다니. 경원도 사람이 어지간히 없나 보군. 어서 가십시오. 이 녀석은 야광의 신도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내가 널 치료하면 너도 우리의 일원이 될 테지. 그러니 저들이 도망치게 둘 순 없을 거야. 안 그래? 어서 이렇게 떠나세요. 저도 이제 존재할 수가 없으니. 별로 널 나비와 함께 흩어져 과거의 환영이여. 날 따르라, 전쟁이 잔혹하지. 날 좀 재밌게 해줘라. 자극 좀 줘봐. 내가 두렵구나.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입의 속이 이거야? 단명 중에 수명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난 것을 굳이 죽음을 자초할 필요 있나? 외전을 받으라! 전 즉시 처결한다! 벌써 걸려들다니. 백화만개. 좋았어. 왕자의 재림. 내가 두렵구나.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아, 성가시네.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선조에는 왜 왔지? 불로장생이라도 하고 싶었나? 경원의 눈치 따위 보지 마라. 야광의 비전, 그대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어. 벌써 걸려들다니. 날 건드리지 마. 날 따르라, 전쟁은 잔혹하지. 천명을 받아라. 죽음은 왕자의 재림. 내가 두렵구나. 다음. 날 좀 재밌게 해줄래? 전투를 최적화해야겠어. 입의 속이 이거야?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이걸로 널 해방.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우리가 도와줄 사람을 불러올게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전 저놈 때문에 변화했으니 얼마 못 갈 거예요. 어서 가시죠. 태봉님의 사람들이 저 앞에 있습니다. 가지. 오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야광의 비전이 이 시점에 나타나다니. 태봉님께서는... 즉시 처결한다! 외전을 받으라! 전투는 장기처럼 매번 새로워.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괜찮아. 전쟁이 잔혹하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다음. 외전을 받으라. 즉시 처결한다.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전쟁 잔혹하지. 입의 속이 이거야? 괜찮아. 백화만개 왕자의 재림. 외전을 받으라. 다음. 자극 좀 줘봐. 전투는 장기처럼 매번 새로워. 즉흥적이었을 뿐이에요. 마음에 들면 가지세요. 받아라. 외전을 받으라. 이래 속이 이거야? 왕자의 재림. 전쟁 잔혹하지. 즉시 처결한다. 외전을 받으라. 다음. 나름 괜찮네. 자극 좀 줘봐.
봐. 나름 괜찮아. 백화만개. 왕자의 재림. 이래속이 이거야? 자,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전쟁 잔혹하지. 자극 좀 줘봐. 괜찮아. 나름 괜찮아. 다음.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즉시 처결한다. 나름 괜찮네. 나름 괜찮네. 천명을 받아라. 왕자의 재림. 백화만개. 갚아주마. 나름 괜찮아. 외전을 받아. 이래속이 이거야?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다음. 왕자의 재림. 전쟁 잔혹하지. 즉시 처결한다. 여러분은 야광의 신도가 아니군요. 그만 움직이세요.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자, 이걸 마시면 빨리 낫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기, 고맙습니다.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만난 덕분입니다. 저희 측 주둔군이 앞에 있으니 잠시 쉴 곳이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오세요. 외전을 받아라! 자극 좀 줘봐. 나름 괜찮아. 괜찮아.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백화만개. 왕자의 재림! 목표가 있어야 낫을 더 빨리 휘두를 수 있어.
나름 괜찮은걸? 완벽해.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좋아. 강해진 다음 다시 싸워야겠어. 누구냐? 정체를 말해라! 잠깐! 여러분이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밖은 위험합니다. 우리를 알아? 장군께서 초대한 손님이시지 않습니까? 태복님께서 점괘로 여러분을 보시고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당부하셨습니다. 네, 태복님께서는 부대를 이곳에 주둔하라 명하신 후 전방 쪽 상황을 살피러 가셨습니다. 수년간 은거하던 야광의 비전이 금방에 나타나 부대 분위기가 흉흉해요. 무사히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태복님께서 여러분이 오기 전까지 웅기군을 움직이지 말라 하셨거든요. 우선 안에서 잠시 기다리시죠. 태복님께서 돌아오시는 대로 결정을 내려주실 겁니다. 웅기군이 이곳에 주둔한 채 전진하지 않는 걸 보니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듯하군. 야광의 비전,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네. 선조 내부에 잠복해 연맹의 풍요를 뒤엎고자 음모를 꾸미는 집단이었던 것 같아. 스텔라론이 풍요의 이상현상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지만 설마 야광의 비전이 그것 때문에 위장을 포기한 걸까? 그럴 리가 없어. 운기군의 중심 세력은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았잖나.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일이 생긴 걸세. 태복이 없으니 주둔지 안에 운기군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군. 그럼 여러분께선 곳곳을 좀 살펴주세요. 소녀는 적당한 곳을 찾아 쉬고 있겠습니다. 무슨 뜻이지? 우리한테 행동명령을 제시하라는 뜻일걸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가 급박하여 잡담을 나눌 때가 아님을 양해해 주십시오. 태복님의 명령에 따라 저희 군은 몇 시즌 전에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투의 상대가 역병의 재앙을 신봉하는 야광의 비전이란 사실을 알게 됐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야광의 비전이든 그들의 조종을 받는 짐승이든 모두 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대의 형제 자매들이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서로 패기 시작했습니다. 진작 야광의 비전 놈들이 대체 무슨 술수를 부린 건지. 선조 사람은 마각의 몸이 드러나는 걸 가장 꺼립니다. 이유는 자신이 인간이길 포기한 채 장생의 핏줄에 감춰진 흉물에게 패배했음을, 그리고 천궁의 훈계를 어겼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야광의 비전이 저지른 행위는 모든 연맹의 자제들이 가장 증오하는 비열한 짓이에요. 동료들을 위해 이 원한을 반드시 갚겠다고 이미 천궁에 맹세했습니다. 질문? 해보든지. 단, 모든 과정을 내가 듣고 내용을 녹음한다는 조건이라면 말이야. 드디어 말동무가 생겼군. 굳은 얼굴로 한마디도 않는 온기군한테 잡히니까 따분해서 말이지. 그 빛나는 씨야. 내가 봤는데 말이야, 정말이지 아름답더군.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말소리 같은 게 들려. 너도 기억하지? 쿠쿠리야. 수장님께선 그 물건으로 불멸의 거목에 신생을 주입할 수 있댔어.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우리가 수많은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 단명족은 몇 세대나 흘러갔지만 불멸의 거목은 되살아날 기미가 안 보였지. 하지만 지금을 봐. 에이언즈의 힘만이 기적을 재현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위대한 야광 풍요이시여. 너도 봤잖아, 그치?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는 모습. 어찌나 장엄하던지 장수정도 기억하지 못하는 신의 강림 시대 야광 풍요께선 불멸의 거목을 나부 선주에게 하사하셨지. 그 신목 덕분에 인간은 비옥한 흙, 악귀 쫓는 나무, 웅신 등 무수한 기적을 이뤘어. 아쉽게도 여궁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사실을 뒤엎는 바람에 야광님의 모든 공적이 다 지워지고 말았다고. 하지만 이제 곧 우리가 신의 강림 시대를 다시 부흥시킬 거야. 우리와 함께 싸우는 그 짐승들, 너도 봤지? 그건 불멸의 거목의 아주 작은 자비일 뿐이란다. 입 다물어! 헛소리나 하나 쥐새끼 같으니라고. 운기군이 곧 니놈들의 뿌리를 뽑아버릴 테다. 무슨 짓을 했냐고? 우린 동포들을 치료해줬을 뿐이야. 빈약한 육체에 갇혔으니 고통스러울 테지. 개자식, 당장이라도 베어버리고 싶군. 아, 너희 모르겠군. 단명족은 몰라. 마각의 몸? 그건 야광님께서 하사하신 두 번째 목숨이라고! 아집을 버리고 신선의 몸이 되어 자유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지. 나는 네 눈에서 힘에 대한 갈망을 보았다. 이 생은 고통스럽고도 짧지, 안 그래? 난 내게 그런 힘을... 저놈의 가머니살에 속지 마! 장난 좀 친 거야, 군사 나리. 풍요님의 은혜 없이 너희 단명족은 그런 변화를 계승할 수 없지. 태복님, 오셨군요. 오래 기다리셨군요, 여러분. 제가 야광의 비전에 속임수를 알아냈습니다. 기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자 야광의 비전 일은 저와 장군만 알고 있었답니다. 저들은 연맹을 뒤엎으려는 비밀 조직입니다. 한참을 잠복해 있다가 이번에 스텔라론 문제가 생기자 참지 못하고 행적을 드러낸 거죠. 게다가 이번 재난은 그들과도 각별한 관계가 있더군요.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 병사들보다 앞서 직접 적진을 살피다니 감탄스럽군.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연산이란 본디 점술가가 적어야 하니 직접 정보를 얻어야 정확한 결과에 다가갈 수 있죠. 잠깐, 불리하다고 누가 그랬죠? 야광의 비전이 오랫동안 은밀히 꾸민 일이고 수단도 대단하긴 했지만 우리 군이 열세를 보인 적은 없는데 전세가 불리하다뇨? 똑똑하시군요. 흑파! 태복이랑 몇 번 봤다고 우리도 선견지명의 눈을 갖게 됐나 봐. 어디 봐! 이번엔 우리에게 뭘 시키려는 거지? 설마 앞장서서... 응? 운기군과 함께 돌격하라? 안 가, 못 가! 상상만 해도 현기증이 난단 말이야! 여러분을 전장으로 보낸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아니었어? 여러분은 인연으로 만난 기병이니 기차를 내어드리라는 장군의 분부가 있었습니다. 현재 웅기군의 강공은 적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요. 지금이 바로 기가 나설 때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불멸의 거목을 받은 후로 단정사는 나부 선주의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었죠. 어쨌거나 그들이 선주 사람 모두를 장수종으로 바꿔주었으니까요. 그들은 불멸의 거목에서, 하지만 결국 연단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생명 조작을 낙으로 삼기 시작했다. 불멸의 거목 연구는 독이 든 술로 갈증을 풀듯 알면 알수록 그들을 더 목마르게 했어요. 새벽종이 꿈속의 꿈을 쫓으니 안개와 노을이 흩어진다. 여러분, 저기 보이나요? 아주 큰 연단로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요. 여긴 고대 연단사들이 선도를 참용하던 곳이에요. 그들은 이곳에 연단로를 만들고 불멸의 거목이 가진 힘을 흡수하며 기이한 생각을 현실로 만들었죠. 연단로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하여 운하자부라 불렸답니다.
이름은 고아하나 병법상의 사지나 다름없어요. 연단로에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한 우린 한 발짝도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요. 이게 웅기군이 통제를 잃고 마각에 빠진 원인인가? 그렇습니다. 야광의 비전은 동천 곳곳으로 흩어지는 안개에 마각의 몸을 유발하는 단약을 섞었어요. 숨을 참은 채 행군하지 않는 이상 운기군의 자멸은 뻔했죠. 내 옆에 전우가 언제 마각의 몸에 빠졌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테니까요. 군대의 사기를 꺾는데 의심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운기군의 첫 번째 강공은 연막일 뿐, 태복은 운기군 중심 세력이 적의 주의를 끌 동안 우리한테 연단로에 불을 꺼서 연기를 막아달라는 심산이군. 야광의 비전이 100년간의 잠복을 포기하고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확실한 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철저히 준비해 운기군에게 돌격해오겠지만 여러분의 능력과 존재는 야광의 비전이 꿈도 못 꾸고 있을 테니 방비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저 망할 연기는 오직 운기군만을 노리는 비장의 무기죠. 불멸의 거목은 나부의 금기입니다. 선주연맹은 본디 독립적이었으니 야광의 비전 사람들도 장군께서 외부 지원을 요청하실 줄은 예상치 못했을 테죠. 물론 단명종을 대적하기 위한 준비 또한 하지 않았을 거고요. 경원 장군께서 말한 기병이 그 뜻이었나? 본좌가 감히 판단할 순 없죠. 스텔라론 헌터의 예언이 제 점괘보다 더 용하다는 말밖에는 못하겠네요. 카프카가 쫓던 미래가 하나씩 맞아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도 남에게 휘둘리긴 싫죠. 하지만 운명의 길을 걷는다는 건 내키는 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구속받지도 않아요. 모든 이의 선택은 자신뿐만 아니라 동행자에게도 영향을 준답니다. 태복의 직책은 기룡을 점치는 거예요. 전 제 선택으로 나부가 끔찍한 미래로 향하는 건 원치 않죠. 어찌됐든 연단로를 끄고 피해를 막는 일은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좋아! 태복이 부탁이라고는 안 했지만 우리만이 도울 수 있다니까 해보지 마! 웰터 아저씨! 그렇죠? 연기가 멎으면 바로 갈게요. 외롭게 싸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수종이 오래 살 수는 있지. 그래도 번뇌와 고통은 우리 단명종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잠깐! 종은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긴 연단로와 가까운 곳이라고. 걱정은 감사하지만 전 괜찮아요. 장군께서 여러분을 따라가라 명하셨거든요. 군령을 어길 순 없죠. 임명은 제 천이야. 정훈, 돌아가 봐. 장군에겐 우리가 설명하지. 괜찮대도요. 제가 항상 우주를 항해하고 있다고 나이가 많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전 기껏해야 십몇 년밖에 안 살았다고요. 은희님들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을걸요? 연기가 좀 옅어진 느낌이야. 그렇게 빠를 리가. 내가 준비한 차! 외전을 받으라! 입의 속이 이거야?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전쟁 잔혹하지. 외전을 받으라. 좋아. 강해진 다음 다시 싸워야겠어. 즉시 처결한다!
전쟁 잔혹하지. 왕자의 재림. 외전을 받으라. 목표가 있어야 낫을 더 빨리 휘두를 수 있어. 꺼! 어서 꺼버리라고! 저건 기회적을 위하여! 명을 받아라.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나름 괜찮다. 왕자의 재림. 전쟁 잔혹하지. 즉시 저결한다. 자극 좀 줘봐. 입의 속이 이거야? 목표가 있어야 낫을 것. 외전을 받으라! 자극 좀 줘봐. 백화만개. 자의 재림.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좋았어. 연달루가 꺼졌군. 걱정 마, 올 게 온 것 뿐이니까. 너였군, 단우. 연단사 책임자 태복님을 배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 듯하네요. 놀라긴. 야광의 비전이 단정사에 숨어 있다는 건 장군과 본자가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다. 증거가 없고 육각료에게 죄를 물을 순 없으니 직접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차라리 잘 됐어. 스텔라론 악령을 선주로 끌어들여 불멸의 거목을 다시 깨우고 사람들이 마각의 몸에 빠지도록 유인했지. 그 모든 죄목은 시왕사에서 조목조목 물을 것이다. 죄? 내가 한 일이 죄라면 선주의 선조도 죄인이겠군요. 그들이 풍요님의 은혜를 받아 그 후예를 장수종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야광의 비전은 그저 그들이 걸었던 길에서 조금 더 자유로움을 추구했을 뿐인데. 죄라니요? 불멸의 거목 형군이 이 나부 선주를 감싸고 있을 땐 살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우린 별바다를 누비니 대적할 자가 없죠. 모두가 신선이 되어 자유롭게 변할 수 있었고요. 풍요신의 기적이 아홉 선주에 내리니 그 얼마나 영광의 시대인가요.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 선주가 이런 꼴이 되다뇨? 요궁에게 당하고 풍요의 주민이 여러 번 도탄에 빠지더니 시황사는 우리에게 불로장생을 포기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탄스럽군요. 이를 모르신다 해도 탓하진 않을게요. 우리가 불멸의 거목이 강림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의 기적을 목도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직 예전으로 되돌아갈 기회는 있어요. 뭐 대단한 말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힘을 위해서라면 사람이길 포기하겠다는 상투적인 말뿐이군. 선주의 선조가 천군과 함께 싸우며 불멸의 거목을 파괴하고 시황사를 설립해 생과 사를 나눈 건 다시 인간의 마음가짐으로 살기 위해서였다. 선인? 선주의 선인이란 없어. 무슨 풍요의 힘이고 무슨 생사를 조작한다는 거야? 너희가 한 짓은 그저 죄악에 불과해.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안 하느니만 못하네요. 태복님은 이미 힘을 포기하기로 하셨군요. 그거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태복님, 선인들이 한 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절호의 기회. 전쟁을 잔혹하지. 벌써 걸려들다니. 저것 좀 줘봐. 나름 괜찮은 천명을 받아라. 전승씨 저결한다!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다음! 괜찮아. 이걸로 널 해방해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자! 금방 널 즐겁게 해주지. 이걸로 널 해방.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마음의 청아, 침묵의 청아. 나름 괜찮지. 외전을 받으라. 날 건드리지 마. 다음. 도사라. 백화만개. 좋았어. 상단은 돌리자. 절호의 기회. 전쟁은 잔혹하지. 아, 성가시네. 자, 잡을 좀 줘봐. 날 건드리지 마. 배웅해줄게. 왕자의 재림. 우리의 나름 괜찮다. 생사의 가마. 외전을 받으라. 전술을 즉시 처결한다. 내가 두려워. 전술을 최적화해. 입의 속이 이거야? 나 좀 재밌게 해줄래? 천명을 받아라. 날 따르라. 이걸로 널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어째서 왜 이러지? 공룡이 불멸의 검기 내려와 불사의 몸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스텔라론을 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벤틀리아, 야공의 비전은 해냈습니다. 절멸의 대군도 약속을 지키시죠. 어서 지금 당장. 내 손을 빌리려고 해. 이건 내 파멸의 미학에 어긋난다고. 쓸모없긴. 됐다. 선주의 내부를 분열시키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아쉽네요. 좀 더 지켜보고 싶었는데. 풍요의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파멸의 축복 견디겠죠? 은인 여러분, 내 소개를 다시 하죠. 난 벌멸의 대군 페틀리아. 내가 이곳에 온 이 선주를 와해시키고 사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훈이 강물질군단 절멸의 대군이라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모두 진정하세요. 적을 앞에 두고 흔들려선 안 돼요. 청산해야겠군. 전쟁 잔혹하지. 전승씨 처결한다. 내가 두렵구나. 차!
널 즐겁게 해주지. 이걸로 널 해방해주지.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다음. 상대를 잘못 골랐어. 날 따르라. 외전을 받으라. 선주를 지켜보는 건 풍경도 성소도 아니니 나만이지. 내 손으로 파멸시키는 걸 가장 싫어해. 안타깝게도 장군이란 작자가 이 몸의 등장을 바랐어. 이 센트리아도 솜씨를 보여줄 수가. 시간이 없어서 난 먼저 퇴장해볼게. 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날 따르라. 외전을 받으라. 다음.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아, 성가시네. 배웅해줄게. 전쟁 잔혹하지. 주방자의 재림. 날 건드리지 마. 전즉시 처결한다. 나름 괜찮네. 명을 받아라. 덕분에 살았어. 갚아주마. 다음. 절호의 기회. 외전을 받으라. 아, 성가시네. 이걸로 널 해방. 나비와 함께 흩어져라. 과거의 환영이여. 날 따르라. 전쟁은 잔혹하지. 배웅해줄게. 나름 괜찮네. 백화만개. 죽음은 왕자의 재림. 내가 두렵구나.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다녔던 정훈이 군단 사람이었던 거야? 그 몸에서 솟구친 화염은 또 뭐야? 정훈의 몸은 또 어디로 갔는데? 웰트 아저씨, 아저씨는 아는 게 많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화염은 자칭 절멸의 대군이라고 하는 펜틸리아 일세. 그 이름은 예전에 다른 무명의 끝에서 들은 적 있어. 그녀는 나누쿠 히아의 일곱 대군 중 하나로 인간의 자멸을 사랑하지. 많은 생명이 그녀에게 유인당해 돌아올 수 없는 심연에 빠졌네. 그러니까 그 천박사 아가씨가 꼬임에 빠져 군단의 졸개가 된 거란 말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봐. 펜틸리아는 정신을 붕괴시켜 육체까지 사그라지는 파멸을 즐기지. 하지만 정훈의 언행은 유인이나 조종당한 것 같지 않았어. 아마 진짜 정훈이 아니라 정훈으로 변신한 펜틸리아일 걸세. 미안, 마치 세븐스. 나도 장담할 수 없어. 진짜 정훈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가짜와 바뀌었는지는 정훈의 몸이 사라져서 알아낼 방법이 없다네. 이건 내 개인적인 추측과 희망일 뿐이지. 그게 정훈이었다면 펜틸리아는 어째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겠나. 시체를 고인 앞에 던져놓는 게 그녀의 파멸 미학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이 일로 우리가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다가 펜틸리아의 계략에 빠지는 것, 이게 그녀의 진짜 노림수라고 생각하네. 야광의 비전은 군단의 대군과 내통해 반란을 일으킨 거군요. 선주 사람으로 위장해 스텔라론을 나부에 들여와 우릴 자멸시키려 하다니. 분명 불멸의 거목을 노리고 있는 걸 거예요. 불멸의 거목을 건드리는 건 나부의 뿌리를 앗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선주가 전멸하는 건 시간 문제죠. 당장 막아야 해요. 별뗏목에 오르면 그 앞이 바로 봉인된 불멸의 거목의 동천 인연경입니다. 지금 출발할까요?